네, 안녕하세요.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. 네,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영종도 인천공항 뒤에 있는 왕산해수욕장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서울에서 한 3시간 걸쳐서 대중교통을 타고 왔는데요. 아, 지금 낚시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은 낚시하면서 해드리고, 아, 일단 자리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20호짜리 묶음추에다가 지렁이를 달아가지고 원투를 던져보겠습니다. 자, 첫 캐스팅입니다. 아, 무지하게 설렙니다. 뭐가 잡힐진 모르겠네요. 뭐라도 잡혔으면 좋겠는데. 네, 한번 기다려 볼게요. 네, 기다리면서 여기 왕산 해수욕장 소개를 해드리면,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엄청 넓은 해변이 있고요. 저기 뒤로 넘어가면 큰 카페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. 그리고 편의점들도 있고요. 제가 볼 때는 여기 여름에 정말 많이 놀러 오셨을 것 같아요. 모래가 상당히 곱고 해수욕하기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요 옆에는 제가 말로만 들어봤던 을왕리 해수욕장이 바로 있고요. 아마 저 건너편인 것 같아요.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새로 오는 장소는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특히 인천공항을 통해서 좀 편하게 오긴 했거든요. 공항을 통해서 와서 그런지 약간 여행 가는 설렘이 약간 다른 때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. 입질이죠, 입질, 입질. 맞죠, 맞죠, 맞죠? 바로 당겨 볼게요. 밑걸림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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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있어요. 오, 던지자마자. 지금 한 10분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, 조금 가볍긴 한데. 네, 역시 어김없이 서해에는 망둥이가 많이 살고 있네요. 아,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아, 이거 또 망둥이 구경만 하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에, 요거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에. 아마 밑걸림이 있네요. 컸는데 끊어졌어요. 망둥이 말고 다른 거 잡아보고 싶은데. 또 경고, 신발을 꼭 신어야 합니다. 보시는 것 같이 조개 껍데기가 엄청 많아서 신발 신고 놀라고 써 있네요. 요거 낚시가게 갔다가 그냥 하나 사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오늘 낚시는 바람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. 아까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불었었는데 지금 바람 때문에 잘 던질 수가 없어요. 던져 보겠습니다. 밑걸림이 없어야지 될 텐데. 아이, 저도 밑걸림. 아, 여기 왜? 아까 처음엔 없었는데 밑걸림이 있네요. 아이씨.
여기 생각보다 밑걸림이 좀 있어요.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밑걸림이 심해서 보시는 거와 같이 봉돌에다가 예, 바늘을 연결해 가지고 던져 보겠습니다. 지금 봉돌이 좀 가벼워서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멀리 던져 볼게요. 이렇게 던지니까 밑걸림은 없는데 고기가 안 물어요. 아, 저도 여러분들한테 꽝치는 모습 이제 그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맘대로 안 되네요. 죄송합니다. 가뜩이나 오늘 지금 갑자기 바람도 많이 불어갖고 낚시하기가 좀 힘드네요. 예, 보이시죠? 아까처럼 봉돌 밑에 바늘을 달고 지렁이를 달았습니다. 이게 밑걸림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묵금추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네, 지금 시간이 한 3시 조금 넘었고요. 왕꿈트리를 달아서 던져놨는데 입질이 없어요. 지금 물은 많이 빠진 상태고요. 네,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은 지렁이를 지금 다 달았고요. 네, 요거 마지막 캐스팅을 하고 낚시는 접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도 물겠죠 뭐. 에휴, 낚시에 소질이 없나봐요. 운이 없는 건지 소질이 없는 건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건지. 아유, 아까 처음에 망둥이 잡고 끝나는 거 아닌가 괜한 말을 했다가 말이 씨가 됐네요. 아, 지금 바람을 너무 정통으로 맞고 서 있었더니 약간 추워지는 것 같아요. 조금만 정리하고 낚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이만 시간이 다 돼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밑걸림. 아유, 아우. 요 밑에 다 돌밭이에요, 돌밭. 보이시죠? 네,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채비는 멀쩡하네요. 네, 낚시를 끝내니까 바람이 덜 부네요, 갑자기. 네. 아무튼, 오늘 왕산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. 아, 여러분한테 오늘 뭔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오늘도 꽝치고 말았습니다. 아,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. 아, 저도 낚시 잘하고 싶어요. 아,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, 이만 영종도 왕산 해수욕장에서 찌리찌리 찌리박이었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봐요. 안녕.